민영이와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났다.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저녁이 봐요, 아빠? 아니, 민영이 아버지가 오래됐어. 예전처럼 집에 한번 다녀가라고 해. 아유, 알았어요. 조심히 가요. 그림을 보는 민영의 눈빛이 그래서 병원을 주는 경우가 많이 떠 같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뭐 갤러리나 그냥 전시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뭐 아주 오래된 예전 자료부터 그리고 지금 뭐 미술 잡지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 저희가 접하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촬영을 하고 또 리딩을 하러 오는 중간에도 이 공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술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거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저처럼 조금 더 한 발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비로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와주신 동료와 관계자분들, 그리고 제 배우분들이, 아름답게 연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또 전해드리고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선생님의 박물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멋진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에 출연해서는 안 들으셔서 저희 아버님도 아마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연이 있어서 유인천 장관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저희 회원님을 아셔가지고 일종의 기능제고 재능기구처럼 해주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주 고생하셨어요. 아주 고생하셨어요.